마십니다.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주시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상체를 최대한 내밀면서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는데요. 이때 팔꿈치로 다리를 누르시면 고관절 안쪽이 훨씬 더 유연하게 이완되겠죠.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가시되 그대로 의식은 고관절 안쪽에 두시고요. 마시면서 발효합니다. 약 3, 4회 정도 반복하시면 고관절이 아 편안해졌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고요. 네. 이렇게 안으로 또는 밖으로 고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벌려서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는 모아서요. 다리 안쪽과 바깥쪽을 함께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하시고요. 뒤꿈치는 엉덩이 옆으로 최대한 당기시면 고관절을 잡고 있는 대퇴 근육이 늘어나면서 고관절에 오는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으세요. 네. 양손은 등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늑골을 확장하신 상태에서 가슴 앞쪽 명치가 무릎에 닿게 합니다. 정수리 위쪽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상체 무게를 이용해서 하체를 지그시 누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관절이 이완됩니다. 자, 마시면서 발효하시고요. 방향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왼 무릎을 위로 해서 앉아보셨을 때 좀 전에 하셨을 때보다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불편하신 방향을 더 많이 반복하시면 좋고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쭉 위로 확장하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가셔도 좋고요. 또는 멈추고 내려가셨다가 호흡을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대한 늘리시되 더 이상 참기가 어렵다 하실 때는 숨을 마시면서 바로 세워줍니다. 반드시 상체를 똑바로 쓰셔야지만 골반이 안정되면서 고관절도 균형 있게 이완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혹시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조금 비틀어졌다거나 너무 과신전되는 것 같은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고관절에 좋은 다른 동작을 한번 보죠. 네, 좀 더 쉽게요. 등을 대고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양손은 배꼽 위로 얹어줍니다. 자, 이때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았다가 엄지발끝을 툭 소리나게 쳐주셔야지만 고관절이 움직이는데요. 발끝을 모아서 그냥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 고관절보다는 발끝만 움직이게 됩니다. 반드시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았다가 엄지발끝에 소리가 날 정도로 쳐줍니다. 근데 새끼발가락이 네. 땅에 잘 안 닿아요. 처음에는 닿을 수 있는 데까지 가셨다가 점점 더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엄지발끝이 소리가 나게 치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 속도로 해주시면서 고관절 느낌이 잘 없으실 때는 지금 제가 얹은 것처럼 한번 얹어보세요. 아, 고관절이 좌우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주변의 기혈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또 열도 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 방법은 비교적 쉬운 것 같은데 몇 번이나 하면 좋은가요? 한 10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능하시다면 100회 또는 더 운동의 효과를 원하신다 하실 때는 1000회 이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충분히 잘 이완이 되었다 할 때는 양 무릎을 가볍게 세워보시고요. 발끝은 반드시 11자로 모아줍니다. 양손은 바닥에 내리시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때 어깨와 골반,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하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이제는 왼쪽 무릎을 내려서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일자가 되게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듬을 맞춰서요.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또 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반복하시는데요. 조금 고관절에 통증이 심하신 분이나 증상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가족분들끼리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한 분은 그냥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우시고요. 네. 또 도와드릴 분은 발쪽에 서서 무릎을 쭉 펴신 상태에서 한 발을 잡아줍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리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무릎이 90도가 돼야지만 무릎과 고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가시되 무릎은 아래로 또 골반이 들리지 않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관절이 움직이게 되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바닥을 스쳐서 옆에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내려오시면 고관절 주변의 근육과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혹시 직장에서라도 네네. 약간의 짬이 났을 때 할 만한
동작이 있을까요? 네, 대개서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익숙해지셨다 하면은 손을 네. 왼쪽에 넣으시고요. 또는 잡고 계셔도 됩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들었다가 내쉬면서 옆으로 돌려서 내려놓고요. 다시 마시면서 옆으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는 것을 좌우 반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 걷고 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는데요. 이 고관절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고관절의 중요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앞으로 운동을 하실 때 이 고관절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다거나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낄 때 혹시 50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깨의 힘줄인 회전근개 파열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에 회전운동을 시켜주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어깨의 힘줄이 끊어지거나 손상되면 50견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50견으로 오인되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과 자가 진단법을 알아봅니다. 여보세요? 근데 아픈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2년째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알아온 한우경 씨. 통증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지만 어깨 통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네, 이거 한번 이거 걸려. 네, 주먹 잡아보세요. 세게. 위로 올려보세요. 세게, 세게, 세게. 아, 저 참. 특히 힘을 줄 때마다 어깨 부위에 더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쭉. 반면 왼팔은 힘과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랑 이쪽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렇죠? 지금 내 양팔의 근력 테스트로 힘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정상인 왼팔의 근력은 4.95kg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깨 통증이 있는 오른팔의 근력은 0.56kg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50견으로 생각해 치료도 받았지만 증상이 더 악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을 알기 위해 초음파 검사와 MRI 조영술 촬영 결과 오른쪽 어깨 힘줄이 끊어져 있었다. 상완골 사이가 비어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보면은 50견이 아니라 회전 근개, 즉 어깨 힘줄 파열이 원인이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50견이 온 줄 알고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50견으로 생각을 하고 어깨 축지하고 이 상완골하고 이 팔을 잡아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걸 연결해주는 근육이고 이 팔을 유지시켜주는 근육들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걸 이제 회전근개라 그래요. 근데 이 회전근개의 일부가 지붕 이렇게 덮고 있는 견봉이라는 뼈 밑에서 찢어지게 되면은 그걸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 그러는 거죠. 회전근개 파열과 50견.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은 다르다. 50견은 어깨뼈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관절낭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통증은 어깨 힘줄이 원인이다. 회전근개는 상완골과 견갑골을 이어주는 힘줄인데 팔을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힘줄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다. 초기에는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의 증상이 비슷합니다. 주로 어깨가 많이 아프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는 관절 운동이 제한이 일어나는 그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구별하기 힘든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자세히 관찰하면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50견의 경우 아픈 팔을 건드리거나 올리면 어깨 전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팔을 한번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나 회전근개 파열은 50견과 달리 강제로 팔을 올릴 수는 있다.